죄송합니다. 오늘은 해당 날짜 맞는데 공식 마스크가 소진이 돼가지고 오늘은 안 되고요.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전에는 300장 못 들어왔고요. 뭐 처음에는 150장인가 200장 이렇게 들어왔었어요. 그러다가 하루에 이제 두 명씩 줬고 300장에도 150명인데 이 줄 쓴 사람 딱 보면은 100여 명 돼요. 그래도 다행히 저희 시흥시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쉽게 좀 할 수 있었거든요. 우리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현실도 전혀 안 할 거고 많이 들었고요. 주민등록 입력을 해야지만 아 이분이 다른 데 약국에서 샀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꼭 필히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.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다른 단체였으면은 하루에 한 번만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거든요. 공적 마스크를 하기 위해 준비된 단체가 아니었나. 그리고 또한 약사회장 이 정도의 양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를 잘 지켜나갔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. 각 약국마다 아침에 조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다 상황이 틀렸어요. 근데 아침에 딱 출근하면 어느 날은 줄이 저희 약국을 돌아서 저 멀리까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뭘 느꼈냐면 한 번은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. 이걸 내가 잘못하면은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겠구나 이분들이. 네 맞아요. 요일만 없어지고 애들이 3매에서 5매 그것만 틀려진 거예요. 근데 앞으로 구설 쓰기 힘들어요. 그게 80 아니면은 일행과 저 같은 이거 쓰는 게 맞아요. 숨쉬기 힘들어. 그래서 애들도 학교 가서 이거 하루 쓴다면은 고통이에요, 고통.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먼저 언론에 공포를 하다 보니 현장인 약국에서는 그게 저희까지 바로 안 닿아가지고 대리구매 같은 경우가 많은 건데 변동이 됐을 때 저희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변동된 건지 모르고 손님하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. 이 정책을 미리 이렇게 우리 약사회 통해서 이렇게 왔으면은 시민과의 정책 호응선이 좀 덜 있을 텐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18호는 말을 한 대로 공적인 거잖아요. 약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다.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초창기에는 그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배려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그 당시에는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. 시흥 시민 여러분,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시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제1 첩보입니다. 시흥 시민 여러분, 화이팅!